미미도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미미가 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말잘 들으니까요. 어떤 말을 잘 듣는데? 공원에 놀러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고요. 또? 가게도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네도 타고요. 그래서 내가 사탕도 사줬어요. 잘했어. 지웅이는 멋진 남자야. 네. 지웅이 여기 있니? 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근데 너 여기서 잤어? 자다가 베개 들고 왔던데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못 살아. 너왜 자꾸 귀찮게 해? 참나. 괜찮아요. 엄마가 그리워서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 엄마가 그립겠죠. 응석도 부리고 싶고요. 아이고, 자꾸 신세 져서 어떡하지? 아이, 신세는요. 신세는 제가 지고 있는 걸요, 뭐. 아침 먹자. 그냥 나가서 먹을래요. 아이고, 어저께 먹고 남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어? 아침 먹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하셨나 봐요. 미미네 대접하느냐고요. 내가 원래 큰 손이거든. 예, 벌써 가을이 오구나, 가을. 입들이 시들시들하니. 아이고, 우리도 이제 가을이요, 어? 당신은 당신이 산지 늙지도 않고 청춘인 줄 알지만, 우리도 이제 가을이에요. 아침 접어요. 가만히 이걸 벌써 들여놓자니 그렇고, 그냥 두 잔의 밤기운이 너무 차고, 응? 아니, 밥 먹자고요. 알았어, 알았어. 가만, 그러면은, 낮엔 내놨다가 밤엔 창고에 들여놓고 그래야 하나? 아이고, 밥 먹자니까요! 아이씨, 알았어. 가만, 그럼 이 둘만 들여놓고 나머진 그냥 놔둬. 정말, 정말 신경질 난 시키네, 진짜! 뭐가? 아이고, 몰라요, 몰라요, 몰라. 아이고,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아우, 정말, 어? 밥 먹자, 그럼 좀 빨리 달려서 먹지, 정말. 아니, 아버지, 어? 어머니 또왜 그러세요? 모르겠다. 그냥 혼자서 화내면서 그냥 들어가신다. 아야 참. 그저 사돈 양반 어떠하시대? 예, 많이 좋아지셨대요. 좀 더듬긴 하시는데요. 응? 말씀도 뭐 곧잘 하시고요. 아 그래, 그 다행이다. 그럼 아직도 병원에 계시대? 예. 여보세요? 집에 들어왔어. 옷좀 갈아입으려고. 아니, 잠에서 깨보니까 안서방도 집에 들어온 것 같고 너도 안 내려오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왔지 뭐. 그래 알았어. 아니죠. 지혜도 괜찮다니까. 그래, 알았다. 이따 갈게. 지 시월은 병실에 가보겠다고요. 그리고요. 진수가 자꾸 이모부를 찾는데요. 그왜 사람을 자꾸 불러대? 희수가 지 아빠를 불러대는 게 아니고요. 그 시동생이 보고 싶다고 한대잖아요. 아이고, 참. 아, 그럼 이리로 오라고 해. 와서 그림을 배우든가 같이 놀든가 하면 될거 아니야. 엄마,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가 집 밖에 안 나간대잖아요. 얘가 저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이외에는 대문 밖에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알았어. 가봐. 어머님은, 어머님의 귀한 아드님을 희수가 자꾸 오라가라 심부름 시키는 것 같아서 언짢으신가 본데요. 어머님, 희수 시동생이요. 불편하대요. 불편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좋죠. 그쵸, 어머님? 아, 나도 알지. 내가 천치냐, 그것도 모르게. 나도. 아이, 관둬라. 어머니. 엄마. 너희들은 늙은이가 무슨, 인정머리 없고 심통으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엄마. 아,
이 크나큰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서 사람 기운 없이 텅 빈 집에서 사람 냄새 없이 혼자서 그냥 걸레 들고 왔다 갔다 행주 들고 오락가락 아침부터 저녁까지 웬종일을 그냥 누구하고 말벗 하나 없이 혼자서 그냥 하루 종일 중얼중얼 나무 관세음 보살 혼자서 아이고 바람 부네 아이고 비가 오네 아휴 너희들은 아직 젊어서 혼자 있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마는 나처럼 나이 들어봐라 사람 그리운 게 뭔지 알게 될 게다 죄송해요 엄마 죄송합니다 어서 나가봐 가서 볼일 봐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드릴까 하다가 그냥 오시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대리입니다, 사장님. 아, 예. 지금 사무실로 좀 나오셔야겠는데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내가 지금 사무실로 나갈게요. 예. 어딨니, 이수야? 집에 없어? 여보세요? 어디니, 지금? 아버님 병실이에요. 왜? 무슨 문제 생겼어? 아니요, 그냥. 아, 그럼 집으로 들어와. 왜요? 나 사무실 나가봐야 되니까 빨리 와. 알았어요. 야, 아줌마 저 출근합니다. 어디 가니? 집이 비어있대요. 영감은 다시 병원으로 가고 희수는 병실에 있고 진국이는 방금 사무실로 갔대요. 사무실에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않기로 했죠? 물론입니다. 희수 오빠는 내내 같이 있다가 아침에 저희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지금 진수하고 아줌마하고 둘이만 있대요. 그래, 진수한테 갈 참이냐? 네. 진수가 오길 싫어한다면? 달래서 데려와야죠. 아니, 억지로라도 데려올 거예요. 너 혼자서 말이냐? 임기사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 사이에 진국이나 희수가 집에 와 있으면 어떡하고? 진국이는 사무실 일로 바쁘겠죠. 희수를 밖으로 불러내세요. 만나자고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야겠네요. 가능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자고 하고 난 집으로 들어가고요.